다음 섹션입니다. Developing the Libraries of Functionality with TDD, Test Driven Development예요. 요건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먼저 코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코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작성할 코드에 대한 얼개, 구조만 작성을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대략 얼개만 잡아서 동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개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테스트에 통과 못하는 저 당연히 그것을 통과되게끔 코드를 잡아 나간다는 이런 말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걸 하나 작성을 하죠. 코드를 넣습니다. 어떤 코드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팝해서 이렇게 돼 있고 메인에 팝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CFG 테스트 우리 이전에 봤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동작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얘를 빼놔야 돼요. 그리고 메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CFG 테스트도 마찬가지 위로 올려놓고 그러면 좀 더 훨씬 깔끔하고 제대로 동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 여기 뭐가 빠졌었군요. 모듈 테스트 좀 더 깔끔하죠. 그래서 테스트가 먼저 슈프에서 불러오는 거고 불러오는 것이 얘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고 그리고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티브에다가 요런 테를 요걸 진행을 하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퀘리에서 덕트를 넣고 컨텐츠는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요 벡터와 설치한 결과가 같은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설치라고 하는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퀘리해서 스트링의 레퍼런스, 컨텐츠도 레퍼런스, 이거 벡터도 스트링의 레퍼런스에 벡터를 리턴합니다. 그게 여기에 벡터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라이프타임을 리턴 값의 라이프타임을 컨텐츠의 라이프타임과 매칭시켜 놨어요. 퀘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리턴 될 때까지 얘가 살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벡터가 지금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으니까 돌려보면 당연히 실패하죠. 페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페일된 메시지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하고 컴파일링 쭉쭉해서 엉뚱한 걸로 원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실패했네. 그러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네. 자, 이 부분 지웠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레프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라이트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로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가 어떤 것인지 미리 얼개를 잡아놓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얘를 완성시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죠. 얼개만 잡아놓고 뼈대만 잡아놓고 그리고 살은 나중에 붙인다 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공간 웹 코딩을 할 텐데 공간 웹 코딩도 스페이스 웹 코딩도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개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제대로 동작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컨텐츠에서 라인을 불러와야 될 거죠. 라인을 가져온 다음에 이 라인들 중에서 매칭되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별도에 담으면 되겠죠. 그죠? 그 라인이 퀘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죠? 있다. 그러면은 담는 거예요. 이렇게 리졸트라고 하는 벡터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푸시해서 넣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죠. 테스트 원 패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했던 바의 결과물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건 임페리티브 방식입니다. 임페리티브인데 이것을 나중에 데커러티브로 바꿀 거예요. 데커러티브로 바꿉니다. 이거 어디서 하느냐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섹션이 따로 있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섹션에서 이런 임페리티브 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더 깔끔하고 RxJS 스타일로 바꿀 것인지 또 나중에 아마 15장인가 15장에서 다룰 겁니다.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뭐라고 됐나요? 파일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파일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지금처럼 하드코딩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테스트 목적으로 하드코딩을 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다른 거 바꿀 게 아니라 메뉴에 있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요 펑션만 하드코딩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 내용입니다. 파일을 써주고 뒤에 물음표가 하나 있죠. 요 물음표가 뭘 하는 건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고 럼 바디 프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